그래요? 잠깐만, 나 지금 명성작하러 온거 아닌데? 내가 왜 이런 명령을 내렸지? 돈 좀 가져갑시다! 어, 음식 좀 들고 가야겠어. 에이,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털 거 없어. 아, 3월밖에 못 털었네. 아,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그러게 말입니다. 어, 성벽 뚫린데, 방금 봤어요? 과일나무로 가려놓은 거? 진짜 똑똑한데? 어, 생각지도 못했어. 어, 성벽이 뚫렸는데, 과일나무로 가려놨어. 완전 오랑캐 아님? 오랑캐 플레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좋아. 말 한번 잘했습니다. 방송 제목을 오랑캐 플레이로 간다. 오랑캐 플레이. 오랑캐다! 오랑캐가 나타났다! 오랑캐 플레이가 뭔지 보여주지? 잠시만, 이거. 야들 다 해체하고. 기마 돌격배로 바꿔볼까? 어, 기마 돌격배. 어, 불량배 플러스 돌격대. 몇 명까지 양성되지? 보자. 4명씩. 8명 빼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올 약탈에만 신경을 써야겠다. 5분 걸리네요. 아, 좋습니다. 존경하는 BJ님, 독일 어떻습니까? 오랑캐 플레이는 아주 완벽합니다. 어, 훌륭합니다. 어, 뜯고, 막, 뜯고 먹고 맛보고 즐기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보다 빠르고 효과적인 집결!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해보 말아요. 일본 강력한 방어, 그리스 훌륭한 건축술, 로마 더 큰 부대! 스라이퍼님 병사도 많은데 기부 좀 합시다. 저요. 잠시만요. 9분 40초 남았네요. 젠장! 이번에는 게틀린 건으로 갑시다. 게틀링요? 그 인원 4인데? 아, 4예요? 아, 그래요? 예. 그렇구만. 그럼 화총이랑 화총 두 마리랑 개그링 하나밖에 안 되는데? 병사는 많으니까 그렇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건 무슨 그거 같은데? 어, 패스트푸드점에서 뭐 주문하는 것 같은데? 어, 병사 주문인데, 병사 주문. 자, 성벽을 또 업그레이드 해놓을게요. 어, 돈 벌면 뭐합니까? 업그레이드 해야지. 보자, 24만원 업그레이드. 좋아요, 좋아요. 어, 목소리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스나이퍼님 목소리 유튜브에서 본 사람 있다는데요. 이제 스나이퍼님 팬도 생기는 건가? 팔랑크스 지원할 준비 중임. 아예 나 게틀린 건 받을 거야. 어, 게틀린 건 받을 겁니다. 어, 딴 거 주면 죽여버릴 거야. 일단 오늘은 금화 약탈을 엄청 해서 이 성벽만 나오고 그래도 해놔야겠다. 성벽을 레벨 5, 레벨 6 찍어놓고 뭐 이거 다 업그레이드 넣으면 뭐 쓸만하겠지 뭐. 아, 패는 아님? 패는 아님? 어, 돈과 사는 정확한, 어, 정확한 시청자군요. 어, 패는 아님? 어, 정확하게 딱 끊어버리는데. 아, 돌격대요. 아, 왜 돌격대 양성하고 있어요. 어, 기다리란께. 근데 왜 이렇게 난 뭐 없지? 아, 수비대가 17시간 남았고 무역자 장구 5시간, 캐러밴 48분 남았네요. 젠장. 언제 될라나? 그 뭐냐, 우리 그 뭐냐, 그거 하나 해야겠는데? 어디지? 어, 우리 클랜 2군 하나 파야겠다. 2군 클랜장 맡으실 분. 어, 웬만하면은 그 뭐냐 패밀리 본부에 항상 계시는 분 물어봐야겠다. 보자. 어, 2군 군단장을 좀 한 명을 만들어야 돼. 전화해봅시다. 아, 현재 패밀리 본부에 알려드립니다. 어, 건버님, 어, 들리는 거 압니다. 빨리 그 뭐냐 패밀리 지휘본부로 뛰어오세요. 그나마 괜찮은 건버님. 그렇죠.
한국도 건모님. 예. 지금 도미네이션을 하고 있는데 도미네이션 그 뭐냐 우리 예. 카페를 그 클랜을 하나 더 만들 생각이거든요. 예. 그 1군하고 2군으로 막 이래 문시로 만들 건데 건모님 2군 군단장 해요. 안 해요. 헷. 안 돼. 스나이퍼니까 총 못 받는다고. 그게 문제입니까? 아, 그게 안 줘. 문제입니다. 건버님한테 안 줘. 아, 왜 그러십니까? 아, 웃겨. 아니, 나 카이님 적었으니까 카이님 보고 만들어라 갈까? 그리고 스나이퍼님 두 계정 돌리실래요? 두 계정요? 예. 이거 하나 지금 산업, 다음 달에 산업 올려야 된다니까요. 아, 그러니까 부계정 하나 만들어갖고 같이 키우면 되잖아요. 그 노현진의 힘을 보여주세요. 노현진. 뭔가 안돼 힘들어. 그래요. 아 스나이퍼님이요. 아 스나이퍼님. 아 오케이. 그러면은 건버님 이따 또 볼 테니까 쉬고 놀고 계세요. 예. 이군 군단장을 누굴 시키지? 그러니까 보자. 50명. 이 길드원만 한 100명을 해주면 좋은데. 부담 챙가짐. 스나이퍼님은 로마입니다. 안녕하세요. 브라이브님 하이. 스나이퍼님은 로마예요. 아 우라이버님 마침 잘 오셔서 2군 군단장 하실래요? 나 지금 명예가 부족해가지고. 아 여기 아 역시 스나이퍼님 B M T F 아예 그냥 앞마당에 우리 길드명을 써놓으시는 스나이퍼님 되시겠습니다. 얼마나 어찌입니까? 참 길로 그림을 뭐냐 이름을 글자를 적을 줄은 참 생각도 못했을 거야. B M T F 훌륭합니다. 스나이퍼님 기지예요. 뭔가 침침해 보이는데 산업시대라서 그런지 왜 이리 침침해 보이죠? 예 스나이퍼님 왜 이리 침침해 보입니까? 뭐가 침침해 보입니까? 들어온 애들마다 다 노화가 나갔어요. 한번 봐야겠군요. 아 그거 뭐냐? 그 뭐냐? 스라이퍼님 블루스택 안 돌아가시지요?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엑스스플릿 아이디 가리켜 드릴 테니까 그거 녹화해갖고 좀 보여주세요. 아 지금 내가 하는 거요? 네, 그러니까 쳐들어오는 거 볼 수 있잖아요. 쳐들어왔던 거. 응? 한번 공격하면 끝나는데? 아니 그 공격 받았을 때는 볼 수 있잖아요. 방어 다시 보기. 방어 다시 보기 될 거예요. 그걸로 한번 봅시다. 예. 잠깐만 근데 이건 뭐예요? 야 뭐하는 바보지? 창병 14명, 궁수 13명 뭐야? 총 병사가 이만큼 몰려왔는데 야가 졌다고? 뭐지? 이분 뭐죠 이거? 스나이퍼링. 야 병사가 이만큼 몰려왔는데 졌어? 뭐 하시는 분이래? 이게 모자라서 그런 거 아닐까? 잠깐 한번 봐야겠다. 다시 보기를 한번 봐야겠어. 이건 역사적 한 편인데 이건? 막 안 돼. 내 성이 그렇게 훌륭한 배치가 아닌데? 어떻게 된 거야? 두 배에서 자 여기로 병사를 보냈다. 죽었어. 끝. 뭐지? 우리 병사를 보자. 또 뽑았다. 오 뽑는다. 이거 날라가고. 배치하는 위치가 왜? 여기 왜 근데 왜 일로 들어온대? 자 바보 아니에요. 그러게요. 야 투석기 봐. 야 영웅 등장. 미친 영웅이 다 씹어먹는다. 야 영웅 뭐야 이거? 영웅이 다 씹어먹었어. 너 어디 가니? 전멸해서. 와. 야 웃기다. 스나이퍼님 방금 보셨어요? 영웅 혼자서 기마병 3명 6명 다 잡고 보병 전멸시키는 거. 기본이죠. 미쳤는데. 와. 아 왠지 알렉산더가 지금 다쳐갖고 6시간 그 뭐냐 치료받고 있더라.
캐리했네 혼자 가갖고. 야 용 진짜 센데. 미쳤다 진짜. 지원 좀 해봐요 지원잼. 왠지 병사를 이만큼 보냈는데 살렸다 했다. 와 세긴 하네. 알겠습니다. 예비군 초3이다. 근데 우리 그 뭐냐 BM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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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드를 하나 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로그아웃? 스나이퍼니 하나 맞춰주시면 되죠니까요. 잠시만요 이거 부계정을 하나 연결하든지 해야겠는데. 보자 부계정을 구글 플러스 말고 다 구글 플러스 다른 계정 없나? 나? 있을텐데 아마. 아 하나밖에 그게 안 돼있구나. 계정을 하나 만들어놔야겠다. 잠시만요 계정을 하나 만듭시다. 이래 된거 그거 페이스북 트위터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제 실명이 나와서. 그거는 제 실명이 나오기 때문에 패스. 보자 바밤 밤 바바밤 계정 추가! 새 계정 하나 만듭시다! 아니다 계정? 기존 계정? 있으려나? BMTF 아 BFBM 맞나? 구글 비밀번호 요거는 비공개 비밀번호. 아니다 하나 만들어야겠다. 잠시만요 계정 하나 만들게요. 뭐야 계정을 하나 만들어버리긴 낫겠다. 새 계정 BF BM WBMS BFBM 비밀번호 W 아니야 자 비번을 만들고 나중에 동의함 BRAVER 아 잠깐만 난 뭘로 만들었지? 방금 계정을 만들었는데 방금 까먹었어. 뭐지? 건너뛰기 동기야 아, 저런 뭐하는 사람일까요? 성별 까먹어요. 입력하고 싶죠. 그러게 말이에요. 됐나? 분명히 만들긴 만들었는데 기억나요. 오케이 됐다. 자 이 상태에서 도미네이션을 들어가면은 잠만 이거 아니잖아 로고. 아니 뭐 괜찮아. 그 구글 계정 만드는 건 뭐 오래 걸리는 것도 아니고 다시 제가 그냥 만들면 되지 뭐. 자 여기서 연동. 오 나온다 됐어. 참 무식하게 만들었다. 로그인 하지 못했다고? 잠시만요. 자 여기서 비밀번호는 역시나 비공개. 당연히 비공개지. 다음 됐어. 문자 메시지로 코드를 받고. 아이 뭐가 이래 복잡해. 잠시만요 인증 좀 하고. 2군단 클레너를 공격하지 않게 조심. 상관없어요. 그니까 언니 그니까 읽음 만든 이유는 카톡방에 넣을 수 있다는 뭐 그게 끝이에요. 정책은 1군하고 2군하고 똑같습니다. 아니 뭔 놈의 구글 님 뭐냐 하기가 이렇게 힘들어.
자, 이메일 주소가 뭐였지? WBM에서 BFBM이었고 하고 구글. 구글이 GMAIL이에요? 아닌가? IL 맞나? 맞겠지? GMAIL. 오케이. 아, 이제 됐다. 와. 로그인 하지 못해서 난 뭐지? 내가 계속 지금 한바탕 싸워보자 이건가? BM GML 매니저 아, 처음 할 때 계속 새로 시작해가지고 좀 BF 쓰려. 아 그래요? 야 로그인 좀 먹어라. 비밀번호를 잠영 이용해 대한 계정이 변경되었다고. 이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여. 봐도 12건 같은데. 어 됐다. 그냥 하는 되네. 뭐야 이거? 그냥 10이네. 아치네 이거. 어쨌든 됐습니다. 와 미친 처음이다. 야 아무것도 없어. 망했어. 너무 기분이 좋은데? 자 부계정 키워봅시다. 부계정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니 클랜을 만들기 위해서 부계정을. 알았어 알았어 빨리빨리 진행하자. 그래 알아. 언니 클랜을 만들기 위해서 더 사냥해보라고? 뭐야 동물 더 사냥하라고? 자 3마리 만들어서 1군이 그렇게 만드는건가요? 그렇죠. 1군에서 안 된 사람은 2군을 던지려고요. 2군에 잘한 사람은 1군을 던지려고요. 둘 다 던질 겁니다. 몰라, 이 규토리얼 깨는 건 원래 지겨워. 부계정을 로마로 한번 해볼까요? 1군하고 2군하고는 똑같은 정책을 할 겁니다. 본, 뭐냐, 1군하고 2군은 똑같이 만들 거예요. 무조건 500개. 문제는, 야, 이 길드, 뭐야, 부계정이 있기 때문에 아마 길드 장이 그렇게 안 될 거야. 뭐, 알반가. 야는 길드만 만들면은 안 키울 거야. 할아버지가 이근이 뭐냐, 전쟁광? 저하고 동족인가 봅니다. 타운센터. 야, 타운센터 없이 돌아갔네, 이때까지. 건설! 건물을 지어라! 부계정은, 보자. 오, 집 3개. 상점 방어 타워 1개 완료. 깡패다! 처음에 1500개 주네. 와 진짜 많이 준다. 나는 저거 다 어딨었대. 야 타워가 데미지가 체력이 없어. 무적인데? 어 지금 뭐냐 타워에 그게 체력이 없어. 사기인데. 처음에 병사 10명 엄청 세네요. 자 초성딸 지대. 야른 공격을 부추기고 있어. 끝. 와 지금 뭐냐 중세에서 놀다가 지금 석기하니까 이건 뭐 신기할 수준인데. 타운센터 업그레이드. 자 군주명 약쟁은 비엠 되나? 어 되네? 뭐지? 이거 중복되네요. 닉네임 똑같은 거 또 되네. 뭐지? 헐. 그저 놀랍습니다.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뭔진 모르겠지만 이거 지어. 철기 시대. 아! 철기 시대. 잠만, 이거 키워야 되나? 아, 귀찮아. 야가 지금 철기 시대를 요구하거든요. 왜 이래 귀찮지? 아니, 무슨
닉네임 똑같은 거 두 개 만드는 거는 이거는 아 맞다 아까 내 원래는 BF하고 약칭이 BM이었구나 똑같은 거 안 되네 길드 이름 BMTF 똑같이 만들 거예요 길드 이름은 똑같이 되더라고요 총동기 시대 즉시 완료 창고가 부족합니다 아 빨리 가자 설마 1500개 들었는데 총동기 못하겠어 식량 저장고 아 몰라 즉시 완료 꺼졌! 아 몰라 예 알겠습니다 아 무식하게 이것만 올리면 되겠지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즉시 완료하고 철기시대 레벨 아 7 맞다 레벨 7 달성해야 되지 왜 이래 열을 받지? 뭐 한번 해보자고 빨 클 수 있겠지 아마도? 과일나무 그 다음에 작은 식량 수송품 볼륨 스티커 한 개 감사합니다 이건 다 엮는 거잖아 알고 있어 언제 키우지? 레벨 7 언제 올리지? 자 레벨 7 뭘 해야 레벨 7을 올릴 수 있을까? 이번엔 로마로 할 겁니다. 이번에는 로마로 할 거예요. 일하면 경험치 빨리빨리 오르지 않나? 와, 잠만. 일단은 골드 저장고. 아, 식량 저장고. 캐라벤. 뭐야? 이거 5분 이하는 무료 아닌가? 아, 지금은 그냥 막 씁시다. 뭐야? 저장공간에, 아, 저게 또 부족하다고. 참. 가리는 게 많군! 이러다 보면은 레벨 7이 금방 되지 않을까? 잠깐만 길드 만드는데 뭐 필요하지? 헬조선이 헬프조선의 줄임말 아니에요 그냥 지옥조선 그냥 거긴 지옥이야 거긴 그냥 답 없어요 나중에는 쓸만해요 그니까 초반에는 개인적으로 쓸만한 것 같기도 한데 그냥 헬조선 몇일 차요? 3일! 아니요 이거 부계죠 길드 2군 길드 하나 만들어보려고 부계정 키우고 있었어요 비켜! 길드를 만들기 위한 뭐 그런 사투입니다 본계정은 이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갑시다 소환술! 야 막 뭐 부계정 때문에 막 본계정 날라가고 막 그런거 아니지? 여기 있네 병사 양성 끝났나? 준비됐네요 그러면 실리해야죠 그렇죠 자 자원만 몰래 털고 옵시다 저는 금화가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빨리 나도 화약 타야겠다 100만원 모아서 화약을 버득버득 타버려야겠다 지겹군 보자 일단은 돌격병이 쓸만한지 안 쓸만한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쓸만하면은 그냥 버려버리고 바로 그냥 다시 올레테크 탈거예요 이거 되나? 될 것 같기도 한데 아니 왜 자가 머리가 수비병을 잡고 있지? 아 왜 전망 왜 수비병을 잡고 있는 거지? 이해를 못하겠는데? 아니 니가 수비병을 왜 잡아? 이거 타겟팅 문제 있네요 그냥 반달죽 가야겠다 수비병 때리네 아니 전마가 왜 수비병을 때려 그냥 반달죽만 올릴게요
호우수 때문에 또 나눠서 보내는 것도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아예 그냥 자원건물만 털고 댕긴다면은 저게 쓸만한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쓸모없습니다. 아 수비병한테 요청하세요. 예? 요청 알겠습니다. 요청 끝. 반달력 주세요. 들고 가요. 어 얼마 드리지 드리지라. 오늘 길드가 한번 더 올려야겠네. 병사 225명 약탈. 포만감이 좋아. 자 이제부터 여러분 게틀링건의 위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총자와 게틀링건의 위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틀링건은 수비병을 막 씹어먹던데? 그걸 봤어요. 게틀링건이 수비병을 씹어먹는 걸. 쓸만하더라고요. 골드 저장소, 식량 저장소. 골드 저장소를 앞으로 보내고 식량을 앞으로 땡겨야겠다. 됐고 식량 저장고. 화성총이요? 아 그래요? 아 지원한 적분에 7분간 멍 때린다? 혁명은 나라를 바꾸는 거예요. 나라를 변경할 수 있는데 쾌신 크라운 600개와 그리고 주민 12명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처음에 스타트팩을 못 샀거나 크라운 없는 사람들은 혁명 자체가 불가능해요. 화성총과 독총은 틀려요. 엄연히 다른 총이에요. 확실치 않은 건 말하지 말라 그랬지 않는가? 확실한 것만 얘기하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중간한 상식은 대충 알 뭐냐 아예 모르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거 혁명이요? 밤. 자 한번 또 돌리고 갔다가 이제 부캐 키우러 가겠습니다. 아 부캐 키우다 갑자기 와가 뭐하는 짓인지. 패스. 그렇죠. 전부 다 한 발씩 나가는 총에는 다름이 없습니다. 한국으로 전역할까? 7만원 창고 비었고 가자. 가라 병사들이여. 야 총 쏘는 거 봐. 야 공속이 아주 훌륭하다. 당당당당당당. 그래도 게틀링건이 어디입니까? 천사 볼일 없는 것보다 낫죠? 야 쏠린다 그냥. 혼자서 수비견을 다 씹어먹고 있어. 와 데미지 봐. 혼자인데도 수비병은 지 혼자 막 다시 먹네요. 움직이는 막는데 그냥. 자 갑니다. 죽어라. 엄청나네. 쓸만하구만. 자 50% 깼다. 더 이상 욕심부리지 않고 철수. 잠만, 야,
금? 금 250, 25,000? 어디있어 이거? 아 마을센터 있구나. 철수하라! 병사 찍어놓고 빨리 나도 게틀링건을 얻어야겠다는 생각뿐이다. 자 해놓고 병사를 찍어놓고 로그아웃 합시다. 어 그래도 지금 뭐냐 고전시대나 중세시대 때 뭐냐 그 수비군은 그냥 없어지네요. 어, 막 사라지는데? 어 그냥 사라집니다. 보자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처음 플레이 하시겠습니까? 예. 원래 지원받은 병사들은 그 한판밖에 못 뛰어요. 어차피 그게 급판에서 죽던지 살던지 가든은 전부 다 급판이 끝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그저 그렇습니다. 똑같아요. 그런 거는 뭐 굳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사라지기 때문에. 레벨업을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적군 털면은 돈 주나? 야 영지 자리가 좁네. 스팀에 XCOM2 예약구매 떴어요. 아 그래요? XCOM2라 일단 두고 봐야겠죠? 어떻게 될지는. 어차피 보니까 내년 5월달이던데 약속 안 지키는 게임 중에 재밌는 게임은 이때까지 없었거든요. 뭐냐 대표적으로 약속 안 지키는 게임이 있었잖아. 많지 않았나? 도미네이션 밖에 없었어. 약속 안 지키는 게임 중에 재밌었던 게임은 그 외의 거는 다 거기서 거기던데. 레벨 6이고 다음에 철기시대인가? 그 다음에 바로 업그레이드해서 타고 즉시 완료. 철기시대가 필요합니다. 다 레벨 2에다가 농장 업그레이드. 레벨업 할 때 안 됐나? 대장간. 대장간 하나 추가. 자, 레벨 7 됐고요. 자, 연구. 이건 다음 기회. 끝! 이번에는 로마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혁명? 왜 혁명이야? 자, 특사 왔고, 수리. 아, 보관을 할 수가 없다고. 업그레이드 한 개. 2군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자, 완료했고, 길드를 만듭시다. 길드를 만듭시다. 맞다, 스나이퍼님. 네. 필연적으로 스나이퍼님도 부캐 만들어야겠는데요. 왜요? 어차피 부캐를, 뭐냐, 부, 2군을 만든다 해도 관리할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화이팅! 아이고 BMTF 예비군 BMTF 예비군 됐어. BMTF 예비군. 자 그리고 아이 자자자 그래 대놓고 또 한 개는 예비군, 한 개는 본부하고 예비군. 아, 좋네. 좋구만. 아 뭐야? 아직도 5만 원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네. 해놓고 만들어 놓고 끝. BMTF AB군 만들었고요. 그리고 저런 부캐를 천사 만들 생각이 뭐냐 부캐를 천사 이제 들어올 생각이 없습니다. 가기도 바빠. 뭐야 이거 하나 뽑을 때마다 이만큼 들어. 패스. 카라벤 수확될 때까지 여기 올 필요는 없겠네. 예비군은 일단은 0. 스나이퍼님 네 만들어서 넣어놓으세요.
그래가 생각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이 뭔 뭔 생각을 합니까? 저기는 그러니까 키울 필요 없이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 뭐냐 관리만 하시면 돼요. 1군으로 올리라들. 네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승낙하신 걸로 받아 아이고 뭐냐 받아드리겠습니다. 저도 보조 캐릭 그냥 안 키워 가입만 시켜놓을게요.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1군으로 보낼 사람들만 발굴해 내자고요. 네. 자 그러면은 돌아갑시다. 혹시 알아요 나중에 뭐냐 보조 캐릭을 키울 때가 올지. 메달이요? 아니요? 메달 연기 해놨는데? 메달 연기 하나 4,000개 해놨던가요 제가? 하하 잠시만 메달 연기 안 해놨나? 아 메달 4,000개 해놨어요? What the fuck? 야 그건 내 본캐도 못 들어가. 잠시만요. 아 4,000개? 4,000개를 했다고? 아 진짜? 아 4,000개를 했어? 잘하셨네요. 엄청난데? 뭐 상위 랭커들 뽑으려면 보죠 뭐. 보자 뭔데 진짜 와우 4,000개라니 이런 말도 안 되는. 됐어. 자 해놨고요. BM 패밀리 BMTF 예비군 그리고 BMTF 예비군 다음에 뭐하지 현역. 자 현역하고 예비군으로 하면 되겠다. 돌아갑시다. 본부로 돌아갑시다. 스톤엔지요. 스톤엔지는 잠시만요. 스톤엔지가 몇 번째더라. 이게 순위가 있어요. 보자. 스톤엔지는 2등이네요. 아크로폴리스 다음으로서는 제일 많이 씁니다. 2등이에요. 아크로폴리스가 1등이고 스톤엔지가 2등이네요. 3등이 피라미드, 4등이 공중정원입니다. 뭐 스톤엔지까지는 괜찮아요. 그 두 개 중에 아무거나 하면 됩니다. 스톤엔지 2등 돼 있던데? 왜냐면은 골드 수입을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길 효율성을 올려준다고. 근데 솔직히 아크로폴리스가 짱인 것 같아요. 나머지는 전부 다 거기서 거지야. 뭐 개인마다 틀린거니 그거는 또 누가 맞다고 할 필요도 할 의미도 없습니다. 골드 생산량 개인적으로 아크로폴리스 공중정원? 보자 과일라면은 전 보자 캐러밴 생산량 월등하기 때문에 설마 쓸모가 없게 된다. 그래서 공중정원은 거의 쓸모가 없다 라고 적혀있네요. 이거는 인벤에 적혀있는 내용을 읽어드린 겁니다. 보자 BMTF 예비군 말고 현역군 현역병 현역? 아닌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브라이브님 이름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2군이 현역병 뭐 예비군이에요. 1군은 뭐 할까요? 정예병? 정예병? 아 너무 식상하지 않나? 뭘 하는 게 좋을까? 아 상비군? 상비군? 상비군이요? 본군? 아 본군도 좀 그래. 공익! 원래 오케이 공익! 자 공익? 이건 뭔가 좀 그런데 잠시만요. 공무원으로 가자. 다시 BMTF 1등급 1 뭐냐 좋아 1등급 한우 됐어. 그리고 저 2군 그 뭐냐 예비군을 저 뭐냐 그걸로 빼야겠다. 한우로 간다. 아 1군단 아 1군단 2군단으로 할까 그냥. 네. 그럴까요? 1군단 2군단으로 하자. 군단 뭐 나올 것 같으냐. 오케이 BMTF 1군단 1군단 그 다음에 아까 밑에는 2군단 됐네. 자 다시 부캐로 돌아갑시다. 오 이래 된거 아니다. 뭐 2군단은 뭐 그건 몇 명이나 지원하겠어? 스톤엔지요. 스톤엔지는 스톤엔지보단 아크로폴리스가 나아요. 근데 솔직히 고전에서는 아크로폴리스 아닌 공중정원 외에는 쓸모가 없는 것 같은데 거의. 아크로폴리스는 계속 쓰이거든요. 시대가 발전해도 꾸준히 활동을 쓸 수 있어요. 방어시 주둔군 리스폰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방어할 때 아주 유용하고 나머지는 다 거기서 거기야. 공중정원은 그 이게 과일나무하고 이제 광산에서 나오는 자원을 꽤 유용하긴 하지만 이제 나중에 가면 약탈하고 농장 카라벨에서 나오는 자원이 너무 월등해서 이것도 좀 상향이 필요해. 딱히 쓸모가 없어. 뭐야 이거? 왜 여기 3명이나 가입한대? 자 여기는 2군단 BMTF 1군단 2군단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군단장 바꿔야지. 됐어. BMTF 1군단, 2군단. 스나이퍼님, 2군단 가입 끝나면 얘기해주세요. 그 저쪽에 제한 500개를 올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시 돌아가고. 불가사리 스톤헨지 나라 한국이에요. 근데 고전시대,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전시대는 딱히 딱히 중요하지 않아. 어, 다음 아니 바꿔요 그냥. 어, 고전시대는 그냥 아크로폴리스가 짱이야. 바꾸세요. 스톤헨지는 골드 생산량 늘리는 거 빼고는 의미가 없어. 약탈을 자주 하는 유저가 아니라면 스톤헨지를 선택해서.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은, 자 보여드릴게요. 스톤헨지의 경우 캐라벤의 골드 생산량을 증결시키는 불가 사이로 약탈을 주로 하는 유저가 아니라면 스톤헨지를 선택해서 활용도 높은 골드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좋은 방법. 뭔 소리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약탈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 할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자체 생산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한테 나 유용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공중정원은 그냥 쓸모가 없고요. 왜냐면은 이걸 지을 차라리 그냥 스톤헨지 짓고 나는 게 나아요. 그리고 피라미드는 식량 생산 20%밖에 증가가 안 돼. 어? 그냥 벽이야 이건. 그리고 이제 아크로폴리스는 이분들이 이제 좀 오래 가실 분들이야. 방어 위주의 불가사리인데 원래는 이거 말고 효과가 더 있었어요. 이게 하향돼서 주둔군의 리스폰 시간을 줄여줘. 이게 최고인 거야. 어, 그렇습니다. 공중정원은 모르겠어 저는. 자, 공중정원이 나쁘지 않다고요? 라고 이제 공중정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 얘기해드리겠습니다.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아크로폴리스 1등 주고요, 그 다음에 스톤헨지 2등 주고요, 그 다음에 공중정원하고 피라미드는 공동 3등 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제 기준, 제 BM 랭킹으로 가르쳐드린 거예요. 두 번째, 어, 써보니 그렇더라고. 두 번째, 콜로세움. 그냥 콜로세움이 짱이야. 근데 이거는 좀 이제 의견이 좀 갈리는데 병마용은 쓸데없습니다. 일단은 두 번째 불가 사이에서 병마용은 절대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하루에 한번 병사 받는 거 빼고는 쓸모가 없어. 어, 쓸모가 없어요. 그리고 공중정원 모르겠어요. 공중정원은 아무리 봐도 그렇게 뭔가 혹할 만한 그게 아니야. 그리고 뭐냐, 노을담 연구 및 그 뭐냐 유닛 연구의 비용에 대한 10% 절감. 한마디로 연구 유닛하고 연구하고 유닛 연구만 끝나면 쓸 일이 없을 거고. 노을담은 자금성은 좀 교란할 때 좀 쓸만하고, 콜로세움은 병사 나오기 때문에 아크로폴리스 선택하신 분들은 그 콜로세움 타시는 게 좋습니다. 아크로폴리스에다 콜로세움 연결해 같이 쓰시고, 세 번째 그 뭐냐 앙코르와트라고 있거든요. 이거 수비 시 도움이 되는 불가사리로 방어전 치를 때 수비군 체력을 3초마다 20%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번 3개의 모욕품을 얻을 수 있는 사기적인 녀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개를 같이 조합했으면은 그냥 짱이에요. 이거보다 더 좋은, 더 좋은 조합은 딱히 없는 것 같아. 아니야. 근데 베르사오도 좀 괜찮아, 근데. 제 추천은 그겁니다. 앙크로와트, 다음에 콜로세움, 그리고 아크로폴리스 3개. 다시 키울 필요는 없어요. 일단은 계속 쭉 타고 올라가셨다가 나중에 정 바꿀 생각이 있으면은 크라운을 모아서 바꾸면 돼요. 건설 했다 한들 크라운 600개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일단은 그 계속 올라가신 다음에 후회 생각을 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그 뭐냐 불가사의는 600개로 변경할 수 있어요. 크라운 600개. 어, 혁명을 일으키는 크라운 숫자하고 똑같습니다만 뭐 정 바꾸겠다면 바꾸는 것도 괜찮고. 근데 여러분 원하시는 대로 하는 겁니다. 선택은 여러분 몫이에요. 저는 단지 제 입장에서 얘기를 할 뿐.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어, 저한테 선택까지 미루지 마세요. 그렇죠. 한줄요야 그냥 불가사리랑 방어 위주로 뽑으세요. 43, 56,000, 38,000 안해! 솔직히 600개 크라운 아깝긴 합니다. 그거 차라리 다른 걸 하겠다. 어, 솔직히 아까워. 근데 이거는 여러분 선택이니 어, 자유롭게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노열지 휴지라도 크라운 줘요. 가끔 가다가 이제 어우 잠시만. 잠시만요. 실만한 15만원 떴다. 중간에 두 개. 보리에서도 접근 못할 거고. 캐라벤. 하, 이것도 좀 분산되어 있네. 갔다가는 야한테 얻어맞아가 얻어 터질 거고. 패스. 아, 크라운 2000개 했어요. 그렇구만. 여러분, 이 게임을 하려면은 적어도 스타트팩은 정신건강을 위해서, 저분 얘기대로 정신건강을 위해서 스타트팩은 지르시는 걸 추천합니다. 아니면 정말 힘들어요.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 스타트팩을 지르려면 일꾼을 두 마리 더 주니까. 그게 이유야. 일꾼을 두 마리 더 주기 때문에, 아이고 그게 최고입니다. 일꾼 두 마리에다가 또 하나 더 주지 않나? 크라운 더 줬던가? 스타트팩이 10,000원. 10,000원이에요 10,000원. 스타트팩 대리 구매할까? 스타트팩 막 대리 구매할까요? 아니야, 나는 그런 귀찮은 일을 하고 싶진 않아. 모바일 게임 돈 지르는 거 좀 아까운데, 스팀 유저가 되고 나면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여러분 지갑 안에 비자 카드가 생기고 스팀 유저가 되는 순간 더 이상 게임에 돈 쓰는 걸 아깝지 않게 돼요. 그게 전부 다 어른이 된다는 겁니다. 열받으면 지르게 돼요. 다른 아들 하고 똑같이 키웠는데 자가 내보다 월등히 쎄. 그럼 어쩔 수 없이 카드번호 입력하고 있어요. 진짜 그렇더라니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제가 지정하고 오케이 클리어. 일단 한번 지켜볼까? 그러니 스나이퍼님! 네. 지금 이때까지 얼마를 넣으셨습니까? 기억 안 나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근데 딱히 방송 중에는 묻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딱히 근데 돈을 얼마 쓰든 재미만 있으면 된다고 봅니다 저는. 클리어 철수! 그런 거는 절대로 묻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또 재훈련 한번 시켜서 될 거고 17명 갖다 주고 8만원 얻으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난 골드를 얻어야 되는데. 한국이요? 아니 한국 좋아. 자, 또 데이터베이스를 보여드리겠구만. 한국. 한국이 특수능력이 화랑입니다. 맞지요? 화랑 특수정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류 한국 수비병. 우선 목표 수비병 훈련시간 50초에다가 유니크긴 한개. 공격속도 1에다가 이동속도 1. 그 다음에 수비병은 그 공격 4배 들어가는 아주 친절한 평가입니다. 거기다가 공격력이 40% 정도 많으니까 화랑 생각보다 쓸데 많아요. 나중에 독립군 의병 되면은 이게 수비군을 야가 지 혼자 씹어먹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제 친구 중에 지금 그 뭐냐 정예 화랑을 쓰고 있는 고대 친구가 하나 있는데 야그 싸우는 거 보니까 그냥 수비군을 막 씹어먹던데. 프랑스가 아마 슈발리에일 텐데. 요관입니다. 슈발리에 요관이에요. 자, 슈발리에입니다. 분류 기병이고요. 방어 건물 유니크게 6개에다가 그다음에 훈련 시간 3분 30초. 떠오는 5분 50초. 이동속도는 1.2이고 공격속도는 1이고 자원 보면은 체력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거 기병을 특수 유닛인게 캠페니언하고 슈발리에 두 나라가 있는데 그리스하고 프랑스 두 나라가 있는데 야보다 체력이 높아요. 그 대신 공격력이 낮습니다. 예, 최종 테크 보여드릴게요. 최종 테크. 슈발리에 최종 테크는 탱크가 돼요. 네, 땅크가 됩니다. 땅크! 엄청 훌륭합니다. 거기서 또 다른 거를 가르쳐주자면은 제 반달족 보여줄게요. 제가 독일을 한 이유는 단 한 개입니다. 유닛 보고 독일을 했어요. 언니 유닛이 뽀대나는 건 하나 보고. 자, 보시면은 독일 반달병입니다. 반달족이에요. 정말 약해 터졌어요. 바이킹족도 아니고 이건 무슨
정말 약해 보이는 병사인데 여기 때부터는 좀 쓸만해져요 독일 보병. 자 그리고 이제 화약으로 넘어가면은 그나마 좀 친이들처럼 생겼습니다. 괜찮아요. 개목 넘어가면 융코스라고 그나마 좀 쓸만해지는데 제가 독일을 선택한 건 단 한 개입니다. 하이비엠! 산업시대 때 독일 국방군으로 진화하며 그냥 정신나간 병력이 됩니다. 뽀세로는 이거보다 훌륭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표정만 봐서는 그냥 다 두들겨 패실 분들입니다. 그냥 깡패요! 물론 스탯창으로는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만 스탯창으로 그렇게 큰 격차가 없다면은 뽀대나는 걸 선택해야겠죠. 독일 국방군! 내래 2차 세계대전을 터뜨려버리고서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하고 비슷한게 군단 로마 제일 많이 선택하는 로마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 분류나라 로마 근접 목표에다 유니크기 한개에다 훈련시간 35초 비슷해요. 자 후에는 이탈리아 산약부대가 돼요. 산업시대 자 철기 군단입니다. 그 다음에 중장갑 군단 그리고 시저의 군단 그 다음 밑에부터는 제가 써봤어요. 집전간의 근위병 이거 쓸만합니다. 그 다음에는 집전간의 수발총병이 돼요. 그 다음에는 이탈리아 산약특수부대. 이탈리아 산약특수부대를 뭐라고 하더라? 옛날에 알았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이탈리아 산약특수부대가 됩니다. 그런데 웃긴거 하나 가르쳐드릴게요. 한개 로마분 지금 키우신 분들한테는 별로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만 하나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보면 열받을걸. 자 보세요. 자 로마입니다. 보이죠? 로마의 이탈리아 산약부대예요. 보이시죠? 이탈리아 산약부대 산업 타야지 받을 수 있는 이탈리아 산약부대예요. 하지만 여기 데이터베이스를 까보면은 원래 있잖아요. 이게 도미네이션에 들어가 있는 병사 중에 산업시대 타잖아요. 비슷해요. 총 똑같고요. 옷하고 모자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탈리아 산약부대하고 그리고 전경사수 그리고 이제 일반 이게 테크거든요. 전경사수하고 비슷합니다. 솔직히 뭐가 틀린지 알 수가 없어요. 자 이름 한번 가려볼까요? 누가 이탈리아 특수부대게? 누가 이탈리아 특수부대게? 딱히 그렇게 이름만 가리면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 누구게요? 자 왼쪽이 이탈리아 특수부대인 것 같습니까? 오른쪽이 이탈리아 특수부대인 것 같습니까? 솔직히 오른쪽은 약간 제국주의 여기 오른쪽은 막 수류탄 돼있네. 왼쪽 오른쪽 거의 군만 안가요. 여기 오른쪽은 일반이고 왼쪽이 이탈리아 특수부대입니다. 넵슨 디자인 실패의 대표적인 애죠. 저도 데이터베이스 까보고 알았어요. 아 그리고 이 궁병도 웃기던데. 이 궁수도 웃겨. 궁수도 최동테크가 이거거든요. 여기가 이제 시대별 나라별인데 화성총사잖아요. 이것도 비슷한 나라가 있어. 솔직히 독일은 좀 특이한거고 보자 어디였지? 화랑이었나? 장궁수였나? 대궁사수였나? 아 대궁사수는 좀 틀려. 이거 맞다 대궁사수였다. 자 가려볼게요. 자 누가 영국 특수부대게요? 왼쪽이 특수부대게요. 오른쪽이 특수부대게요. 이것도 비슷해요. 이것도 비슷합니다.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 모자하고 그리고 이 체크무늬 끝. 자 까보겠습니다. 오른쪽은 일반 병사고요. 왼쪽이 영국 특수부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은 카면은 뭐 다 거기서 거기 아니라는 이제 의견을 내놓으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전경사수잖아요. 솔직히 총은 다 똑같은 것 같고 솔직히 독일도 총은 다 똑같거든요. 거의 총 모양은 똑같아요. 모습이 틀리지. 일단은 독일은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독일은 확실하게 차이가 나요. 짠. 독일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올 다 틀려요. 언니 다 틀립니다. 하지만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 자 확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집중해야 될 거 자 전경사수의 단추 색깔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이시죠? 노란색 4개 단추가 박혀있습니다. 노란색 4개 맞죠? 하나 둘 셋 4개 노란색 4개의 단추가 박혀있는데 독일 국방부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거기에다가 빨간색 단추 추가. 단추 이거 기본 베이스 해놓고 이거 베이스로 깔아놓고 빨간 단추하고 추가한 것 같거든요. 노란색 단추가 똑같거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한번 웃어봤습니다. 제일 틀린 건 일단은 방독면을 쓰고 있다는 거에서 뭐 달랜다는 거에 만족합시다. 아 그리고 수발총병, 수발총병이었나? 로마 수발총병 한번 볼게요. 로마 수발총병하고 집전간의 뭐 로마 집전간의 수발총병하고 그 다음에 다른 세력의 계몽시대 수발총병하고 비슷해요. 이거는 전부 다 총이 똑같더라고요. 전부 다 앞에 총검 들고 있고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거의 비슷해. 총은 일단은 무조건 거의 다 그냥 복붙해갖고 몇 개만 바꾼 것 같고 밑에 약간 틀리죠. 여기는 약간 틀리고 옷은 틀려. 일단 얼굴도 비슷한 것 같은데. 그리스 비교, 그리스 기병이요? 오케이. 그리스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리스니까 컴패니언이고요. 다음에 일반에서는 기병입니다. 시대별 이미지 한번 볼게요. 자, 철기. 철기 기마병부터 차이가 나겠죠. 자, 철기입니다. 빠밤! 틀려요. 그리스는 일단은 좀 틀립니다. 뭔가 스파르타 전사가 말 위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고대로 가볼게요. 고대는 역시나 틀립니다. 아 근데 광패는 비슷한 것 같다. 잠만, 야 얼굴 똑같은 것 같은데? 잠깐, 이 친구들 얼굴 똑같은 것 같은데? 자 고대 아니 철 아니, 고대 고전시대 투구 때문에 다르게 보일 뿐이지 얼굴은 똑같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스나이퍼님 한 500개를 올려놓을게요. 다음 중세는 어때? 오, 야 중세는 갑옷이 삐까뻔쩍해. 비슷한 것 같은데. 후광 효과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이쪽이 보면은 이쪽이 삐까뻔쩍하잖아요. 이것도 삐까뻔쩍한데. 뭔가 이거 좀 뭔가 있어. 자 다음으로 내려볼게요. 다음은 화약시대 창기병. 자 그리스 창기병 한번 봅시다. 한국이요? 네 한국도 알아볼게요. 왕정의 왕리 컴패니언. 이건 틀려. 야는 눈밖에 안 보이고 야는 얼굴이 다 보이네요. 사실 화약 때부터 이제 다음이 중요한 거야. 로마용병, 흉각기병. 얼굴 역시나 똑같네요. 다음 시대로 타는데 얼굴이 비슷해요. 야는 수염이 좀 짧고 야는 수염이 긴다는 것처럼 밖에 없어. 스나이퍼님. 네. 재훈련 그 뭐냐 그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하셔야 돼요. 아 그래요? 네 저도 안 나왔는데 업그레이드 하니까 업데이트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 업데이트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예 컴패니언 기병대 전차는 확실히 틀리네. 확실한 차이가 있네요. 자 그러면은 게임으로 돌아갑시다. 게임으로 돌아가서 우리 2군을 매달 500개로 다시 올리자고요. 새로 업데이트로 바꾸면 됩니다. BF님 플레이 하십소서. 우리집 털렸나? 안 털렸지? 변경 요청해놓고 저는 잠깐 부캐에 갔다 오겠습니다. 일단은 스나이퍼님한테 의장 드리고 의장을 드리고 아 잠깐 부캐에 갔다 옵시다. 이게 아직까지 우주시대는 안 나왔죠? 지금 제일 높은 테크가 산업시대인가요? 혁명하면 유닛 업글 다시 데이터 다 사라지나요? 아니요? 다 이어갈걸요? 단지 나라만 바뀌고 유닛 테크 이때까지 탔던 테크는 다 그대로일 거예요. 혁명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해볼까? 부캐로 혁명 한번 해볼까? 뭐든지 해보자. 해볼까? 부캐로 고전시대 탔다가 자 길드 우리 2군 2군단입니다 자 일단은 스나이퍼님을 추천해서 의장으로